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맛집 수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스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중식당인데요. 도봉동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낡은 건물들 사이에 신식 인테리어를 한 식당이 자리 잡고 있어서 멀리서 보아도 수스는 눈에 띄어요. 수스는 롯데호텔 13년 경력의 중식 셰프가 신선한 재료로 주문 즉시 조리해서 음식을 내어주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먹어본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랑 먹어보고 맛있어서 오빠랑도 먹고, 얼마 전에는 이모와 큰애 삼촌 부부도 함께 수수에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모두 만족스럽게 드셨습니다. 이모는 여기서 먹은 음식이 생각난다고 포장을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수수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어향가지 새우입니다. 어향가지 새우는 얇게 썬 가지 사이에 새우살을 넣어 튀긴 후 매콤한 소스와 곁들이는 요리인데요. 수수의 어향가지 새우는 철판 위에 구운 양파를 올리고 그 위에 어향가지 새우를 올려줘서 소스를 부으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소스의 매콤달콤한 향이 코로 훅 들어오거든요. 비주얼적으로도 먹음직스럽고 소리도 냄새도 모두 너무 좋아요. 한 조각이 너무 커서 집게랑 가위로 잘라서 먹어야 하는데요. 맛을 보면 싱싱한 새우살의 탱글한 탄력 때문에 씹는 맛도 좋고 새우의 육즙 또한 고소해요.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소스는 달콤한 맛인데 살짝 매콤한 맛이 느껴져서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볶은 양파 덕분인지 불향까지 느껴져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은 동파육 덮밥입니다. 동파육은 통삼겹살에 진간장과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식이잖아요. 수수의 동파육은 다른 식당의 동파육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더라고요. 처음 먹었을 때,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촉촉하고 보드라운 고기에 짭조름한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밥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청경채가 같이 나오는데 적당히 조리되어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뻣뻣하지도 않아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음식은 우삼겹 짬뽕입니다. 다른 식당은 짬뽕 국물을 미리 빼놓고 손님이 오면 면만 익혀서 국물에 말아주시잖아요. 수수는 짬뽕 국물도 주문이 들어가는 동시에 조리해서 내어주셔서 훨씬 맛있었어요. 우삼겹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더 진하고 맛있었고 면의 식감도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짜장면과 탕수육도 먹어보았는데요. 둘다 너무 맛있었어요. 짜장면의 짜장도 주문과 동시에 볶아내서 재료가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탕수육은 찹쌀탕수육이라서 피가 쫄깃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른 메뉴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분명 맛있을 것 같아요. 수수의 영업시간은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은 아담한 편이어서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야 할 수도 있어요. 예약은 따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포장 손님도 많은데요. 저는 포장해서 먹으니 아무래도 갓 조리해서 즉석에서 먹는 것보다는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래도 포장한 음식도 맛이 있긴 했어요. 이상으로 도봉동 맛집 수수 소개를 마칩니다. 근처에 사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맛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컨디션과 가게의 컨디션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